안녕하십니까, 팀장입니다. 제가 오늘 여기 보여드릴 건물은 이런 의미에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. 대구가 조정지역이지 않습니까? 조정지역인데 건물 살려고 하니 당장 취득세, 주택을 살려고 하니 당장 취득세가 걱정이신 분들, 특히 이제 2주택자부터 중과가 되죠. 그런 분들이 이제 상가를 살려고 하니까 내 자금이 너무 많이 들고, 그렇다고 해서 주택을 살려고 하니 중과되는 게 너무 크고, 오늘은 상가주택인데 상가 비율이 더 큰 상가주택을 가지고 왔어요. 이렇게 되면 이제 설명을 드리면 상가 부분은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. 그래서 상가에 대한 부분은 뭐 4% 취득세가 적용이 되고, 주택 부분만 가격을 나눠서 주택 부분만 중과받는 그런 내용의 건물인데요. 현재 이 건물이 있는 위치는 여기가 장기동입니다. 장기동. 실질적으로 주변의 환경은 전부 다 용산동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, 바로 성서 IC와 그리고 용산동 홈플러스 용산 역세권을 끼고 있는 상가주택입니다. 자, 바로 이 건물. 건물 외관부터 참 예쁘죠. 정말 누구나 탐나는 그런 건물 아닐까 싶은데, 접한 도로도 좋습니다. 접한 도로도 왕복 2차선 이렇게 도로 접해 있고, 지금 이제 이렇게 삼거리 코너변에 있는 건물입니다. 건물 전망이 뭐 가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이제 특장점을 잘 살려서 거실이라든지 그리고 뭐 상가 부분을 통창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. 여기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택으로 쓰기가 참 좋을 것 같은데, 왜냐면 여기 IC가 참 가까워요. 그래서 직원분들 뭐 출장 가기도 좋고요. 그리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뭐 출퇴근하기도 아주 좋은 그런 위치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1층에는 인테리어 사무실, 그리고 2층, 3층 건축 사무소가 들어가 있고요. 제일 위층에는 주택이, 그리고 주인이 살 수 있는 주인 세대가 들어가 있는, 주인 세대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건물 외관부터 참 예쁜데, 참 탐납니다. 일단 내부 현재 공실 없이 다 운영이 되고 있어서 내부를 뭐 복도실이라든지 이 정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요. 내려와서 건물 내용 작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주차는 여기 라인은 두 대 끄어져 있어요. 두 대 끄어져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되면 주차는 세 대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건물 주변으로 뭐 주차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. 주차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, 바로 앞쪽에 장성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, 건물 뒤편으로는 다가구 주택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서부지원 법원이 이 건물 뒤쪽으로 위치해 있고요. 그리고 여기는 1층에는 건축 사무소 들어가 있고, 건물 외벽은 전부 다 이제 롱브릭으로 이렇게 건물 외벽을 마감을 해 두셨고, 징크 판넬과 저기 그래뉼 공법으로 제일 2층에는 이렇게 마감을 해 두신 것 같습니다. 일단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건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. 내부 들어오니까 일단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어야겠죠. 그리고 2층, 이제 3층은 이렇게 전부 다 건축 사무소가 이렇게 사무소 이제 구조가 되어 있어요. 그리고 3층은 똑같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자, 올라가는 요 계단 올라가는 여기도 전부 다 통창을 이렇게 해놔서 뭐 채광도 좋고, 앞쪽에 보면 성사 IC가 이렇게 바로 보이시죠. 정말 어디든 다니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업으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제리에는 직접 거주를 하시고 밑에는 자기 사무실로 그렇게 쓰시기도 참 좋을 것 같고요. 자, 이렇게 자전거는 이렇게 두고 계시네요. 그리고 주인 세대는 이렇게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상가 외 다른 세입자분들은 일절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주인분이 혼자서 편하게 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, 복층까지 옥상까지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주인 세대인데, 주인 세대 인테리어 정말 기대됩니다. 명도 부분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직접 거주하시는 분도 뭐 큰 걱정 없이 건물을 인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CCTV는 총 8개 채널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CCTV는 엘리베이터실 내부도 같이 촬영이 되고 있네요.
용산동 홈플러스 용산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여기 이제 성서아시가 바로 인접해 있는 오늘 이 상가주택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상가 3개와 주인세대 총 4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대지 239제곱미터 2021년 7월 23일날 준공이 난 건물입니다. 현재 매매가 21억, 대출 9억 5천, 임대 보증금 4억 5천, 현재 인수가 7억입니다. 주인세대를 모두 세를 놓았을 시 인수금액이고요. 주인세대를 거주를 하신다 하시면 인수금액 10억 5천 되겠습니다. 월수익 640만원, 은행이자 253만원, 월순수익 387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. 수익률도 6.6% 나오는 아주 수익률도 좋은 건물이에요. 그리고 나오는 월세 자체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잘 나옵니다. 그래서 현재 이 건물 이대로 인수를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주인세대 거주하시면서 밑에 세 받으셔도 됩니다. 아니면 뭐 2층 세입자랑 뭐 협의를 해서 뭐 사택으로 쓰시기도 참 좋은 그런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건물 위치도 정말 괜찮고요. 왔다 갔다 뭐 차량 아니면 도보로 역세권 이용해서 출퇴근도 아주 편리한 상가주택, 그리고 정말 내부가 저도 기대가 됩니다. 아마 누가 보셔도 충분히 만족할 그럴 인테리어로 마감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. 보시고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